부모가 재계약을 했습니다. 재계약을 한 이유를 여쭤보셨어요. 이유는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. 저희가 티아라이기 때문에. 티아라를 하고 싶은? 네. 네. 그동안 함께 해온 시간도 너무 길고, 네. 좀, 미련이라기보다는, 네. 뭐라 해야 될까? 이게 뭐라 해야 될까? 적당한 단어. 최대한 네. 할 수 있는 만큼 사실 하고는 싶었어요. 그러니까, 미련이라기보다. 기쁜 일, 이거 뭐 어려웠던 일이고 다 뭐 함께 겪기도 했고 네. 그래서 애착이 있군요 티아라 이 네. 네. 은정 씨 얘기해 주세요. 네 같은 마음이에요. 네. 네. 그래서 티아라의 노래로 앨범으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가장 큰 이유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솔로 무대를 준비한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또 개개인별로의 활동이 더 커지지 않을까 뭐 앞으로의 활동 방향성들을 잡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. 어때요? 모르겠어요.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겠어요. 네. 일단은 앨범 저희 이번 앨범에만 계속 신경을 썼었고 네. 저희가 뭐 내고 싶다고 나온 건 아닌데 저희도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네. 일단은 함께 앞으로 뭐 12월에 끝이 날지 그 이후로 더 하게 될지는 뭐 그 안에 상의 혹은 그 추후에 그때 돼봐야 아는 상황이지만 네. 바램이나 마음은 아직 네. 같고요. 네.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뭐 공연이든 네. 방송이든 좀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저희는. 네 알겠습니다. 답변이 되셨겠죠? 네. 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